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엔 레인보우 식스 시즈 상황 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질 보호구요. 당연히 전장 난이도입니다. 아셋 프로텍션 is an essential skill. You need to hunker down and fortify your location from approaching hostiles in order to protect the asset. Force enemies to launch a ground assault by cutting lines of sight, eliminating their ability to target the asset from long range. Gain a tactical advantage by creating choke points and eliminate hostiles as they approach your location. A member of the SAS, Smoke, is equipped with remote gas grenades. Smoke's remote gas grenades are an effective deterrent to keep hostiles at bay.이렇게 영상이 끝나고 게임이 시작됩니다. 디펜스 모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기 문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작전 상황실에 가서 출입문 바리케이드, 그리고 나가는 쪽 여기도 바리케이드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리 잡으시면 돼요. 이쪽에다가 총 네 군데에서 오고, 작전 상황실 계단 사다리, 그리고 락커룸 뒤쪽에 있는 여기 벽 뒤에서 폭발을 하고 옵니다. 탭키에서는 체력 50% 나온 상황, 원격 가스탄, 창문 바리케이드가 있는데, 바리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다 했고요. 가스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두 개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를 하고 소리 들린다 하면 바로 놔두는가 동시에 바로 죽거든요. 바로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질 못하니까 가지고 있다가 소리가 들린다면 던져주고, 그리고 좀 더 오는 지점에다가 하나 더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뚫었던 곳은 바로 리인포스로 바로 막아주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요. 되게 사플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랜덤이니까 오는 쪽이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맞서서 싸우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각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오는 것까지 기다리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머리 좀 쓰네요. 여기 나오니까 여기 바로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방향도 바꾸고. 확실히 전장 난이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리인포스를 먹어서 가도 되지만 리인포스 먹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리인포스를 안 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Keep the hostage safe. 이 자리가 제일 좋은 게 여기에서 계단 커버가 되고, 여기에서 커버가 되고, 여기서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사플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 두 명 두 명씩 한 웨이브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시고.
네. 이렇게 끝이 났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전장 난이도이긴 하지만 되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어렵다는 게 가스탄의 그 목표도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여기까지 여섯 번째 상황이었습니다. 사플 되게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레드크로우 업데이트 때문에 스모크의 사거리와 그리고 던지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점,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 전장 난이도를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